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도 꼽히는 것중 하나가 바로 비닐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먹을 수 있는 비닐이 개발돼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존의 비닐 포장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분해가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닐 포장지는 빨리 분해돼서 친환경적인 것은 물론 사람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유의 주요 단백질인 카제인에 응고제 역할을 하는 펙틴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기존 포장지보다 성능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기존 포장지에 많이 사용되는 폴리에틸렌보다 산소 차단 효과가 500배 이상 강해서 음식이 부패될 걱정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닐은 미국 농무부 연구진들이 개발했고 상용화를 위해서 회사까지 차렸다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친환경 비닐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